와, 이런 핫플 되게 오랜만에 온다. 언니 아닐 수가 없어. 맞아요. 오늘 날씨 진짜 여름이다, 여름. 김이 생기기 싫어. 올라갈까요?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방콕 같아요. 아, 너무 예쁘다. 역시 아이스 카페라떼가 이쁘다. 배고파서 안 되겠어. 되게 깔끔하다. 여기는 주일 한국 대사관 문화원. 예뻐? 예쁘지? 오늘 지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응. 무엇보다 오늘 이 홀을 빌려주는 한국 지휘자가 음악을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더 쉽고 재밌게 들을 수 있었어요. 재밌었지? 한국에서 반가운 택배가 왔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루카스가 좋아하는 약과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신우이가 맛있다고 추천해준 라면이에요. 이 약은 시어머니가 부산 가셔가지고 사오셨대요. 다음 주에 루카스 운동회가 있어가지고 김밥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맛있겠다. 청양고추, 일본에 청양고추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냉면 육수. 추억의 핫도그래요. 마늘. 일본이 마늘이 되게 비싸요. 마늘은 항상 한국에서 보내주세요. 김밥용 햄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만두. 빨리 얼려야겠어요, 이거. 날씨가 더워져서. 아, 맛있겠다. 그 여름에 먹구름이 막 끼어 있고 비가 막 쏟아지는 약간 그런 걸 떠올리거든. 나랑 전혀 다른 분위기네. 그 어떤 걸 떠올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아, 조금 더 발랄한 느낌이구나. 아마 여기쯤에서 다시 시작할 걸? 아, 진짜 아침마다 짜증나. 그래서 원래 좋아하는 음악을 모닝콜 하면 안 된댔어. 나 이거 아닌데. 아, 갑자기 너무 신나졌어. 그 뒤에 막 큰 산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만년설이 약간 녹아내리는 그런 계곡 막 이런 이미지들 있잖아. 다 왔다. 59,800엔. 60만원이네. 나 사고 싶다. 아니 이게 더 좋다. 스마트폰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게 더 좋아. 닌텐도 스위치를 팔아요. 되게 싸다. 완전 추억의 초등학생 때 진짜 많이 했는데. LG 그램을 팔고 있어요. 요거 괜찮은데. 아 근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긴 하다. 엄청 좋아해. 엄청 엄청 갖고 싶어? 그냥 물 넣으면은 여기 붙어있는 게 빠지는데 이 풍선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 줄이 빠지면서 갑자기 와를 부르니. 자. 땡큐. 엄청 맛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낵이잖아. 이거 먹기 시작하면 못 멈춰. 한 번에 한 상자 다 먹어. 맛있어? 맛있어. 뜨거워. 2980엔? 60호 들어있대. 이거 페어로 하면 딱 좋다. 그치? 만엔도 안 해. 카트 하나 꽉 채웠어. 나 5살 때였잖아. 6살 때였나? 생각이 잘 안 나네. 안 냈네? 안 냈네? 내가 안 냈네라고 그랬어. 안 냈네가 뭐지? 안 냈네. 이제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스무디를 해먹으려고 딸기랑 블루베리 냉동으로 된 걸 사왔어요. 이거를 이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야 돼서 지퍼백에다가 좀 나눠 담으려고요. 이렇게 소분을 다 했어요. 코스트코에 히트 아이템인 불고기, 연어, 그리고 저녁에 먹으려고 스테이크 고기를 사왔어요. 이제 이거를 전부 조금씩 소분해가지고 먹을 만큼만 냉장고에 넣고 나머지는 얼려버릴 거예요. 이 불고기는 잡채 같은 걸로 만들어도 맛있고 샌드위치 빵에다가 넣어서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소분을 했고요. 이거는 내일 아침에 먹을 만큼만 또 따로 빼놨어요. 일본 슈퍼에서는 샐러리를 너무 비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코스트코 가니까 미국산 샐러리가 되게 저렴해서 이걸 한 봉지 사왔어요. 루카스가 타코라이스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또 사왔어요. 이번에는 치즈를 좀 많이 샀는데요. 이거는 토마토랑 같이 바질 소스 뿌려 먹으면 되게 맛있고요. 이거는 와인 안주로 조그맣게 들어있어서 먹기 되게 간편해요. 괴물 발자국이야?
동네 친한 언니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떡볶이랑 이런 튀김이랑 분식 같은 거 좀 먹으려고요. 김말이 튀김도 튀길 거예요. 기포 올라오는 것 봐. But those things you cannot. It's girl that pink bird. Yeah. 잘 자. Bye bye. Bye bye. 가게 이름이 후쿠사야야? 후쿠사야? 그렇게 써 있어. 그냥 거기 뭐야 공항에서 샀어. 진짜 엄청 크다. 2층까지 있고. 와. 여기 엄청 잘 돼 있다. 물고기 키우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책이 많은지 몰랐어요. 紫外線を 浴びることによって 体内で 形成します. 아, 2つが ないと 死んじゃう 可能性 があります.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야토나는 저기 돌 위에 있는 애고. 間違いなく 전부 左右 対称になっているので それは問題なし. 裏返しにした時に もずれてない. 爪が今 5本. はい 5本. はい 4本. 오랜만이다. 들어가세요. 빨리 받아줄래? 어린이 알레르기 메뉴가 따로 있어. 팬케이크 너무 귀엽다. 이렇게 통에 거북이를 담아줬어요. 거북이가 올라가서 쉴 수 있는 돌을 샀고, 햇빛 대신에 거북이 몸을 말려줄 조명이에요. 이런 램프를 같이 샀어요. 거북이는 몸이 따뜻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된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 면에 몸을 말릴 수 있는 공간하고 조명을 만들어줬어요.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그래. 테이프를 빼야지. 테이프 끼워야 돼. 집에 왔다. 뭐가 나올까? 다른 거. 내가 원했던 거. 아! 코끼리 나왔네. 코끼리 원래 필름 먹어. 그래? 응. 몰랐네.
지금 거북이 집에 이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해가지고 리필을 사려고요. 다 자고 있어. 잘 치네. 숨 쉰다. 몰랐어. 난데? 동네 친한 언니들하고 장 보러 코스트코에 왔어요. 고민되네. 이 중에 뭐 사지? 실내화는 생각을 못했어. 실내화, 나 이거 실내화도 봤는데 엄청 잘. 언니 이거 완전 추억의 글라스 데코야. 아, 글라스 데코. 불어펜 이런 거. 이거 사야 되겠다. 코스트코에 오면 빵을 사야죠, 빵을. 루카스가 팬케이크 좋아해가지고 팬케이크 바로 사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사이즈가 너무 5kg에요. 5kg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고추 참치가 진짜 예쁘다. 이 상자가 갖고 싶다. 토요일 아침 운동회를 하러 가요. 지금 루카스 운동회 하는 거 보러 가고 있어요. 학부모 명찰을 하고 학교에 입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 바깥쪽에서는 자유롭게 쉬면서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